적색 경보. 임진주 작가님, 뭔가 다른 꿍꿍이. 집에선 일 생각하지 마세요. 치킨 봄에 행복하게 하루 마감하시길. 아, 여기 우리 동네 맛집인데 같이 가요. 좋아요. 금요일 어때요? 아주 좋아요. 달려오는 그대 목소리에 나도 몰래 자꾸 최근에 비싼 양식집도 비싼 한식집도 갔었는데 치킨이 최고라는 건 변하지 않네. 실장님이랑 먹으면 유독 더 맛있어요. 뭘까요? 내가 좀 식욕을 부르게 생겼나? 아, 그런가? 응? 재훈 씨는 살 좀 쪄야 돼. 나 많이 봐요. 좋네요.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윤 씨구나.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나 몇 번 보지 않았어요? 아... 네, 여기 하윤이고요. 여기는... 응, 알아. 황 실장님. 얘긴 많이 못 들었지만. 맥주 한잔 드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여기요. 생맥 한잔 주세요. 반가워요. 그 두 사람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예쁘다. 잘 어울려요. 몇 살이에요? 야, 하윤아. 왜? 나이도 못 물어봐? 괜찮아요. 서른이에요. 와, 동안이시다. 그런가? 에휴, 하윤 씨만큼 예쁘지 못하죠. 재밌다. 실장님 먼저 타세요. 나 취했어. 아니요, 아니요. 먼저 타요. 나 택시 불렀어요. 안녕히 가세요. 저 그럼. 기분 나빠? 오늘 내가 방해해서? 아니. 그건 일한 거 아니잖아. 그래. 사진까지 주고받으면서 금요일 밤에 약속 잡고 술까지 마셨어. 네가 왜 자꾸 화를 내? 화 안 냈어. 내고 있어. 그래. 미안하다. 뭐가 미안한데? 네가 말했잖아. 내가 말했으니까 네가 말하라고.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하냐고. 우리 좋아진 지 얼마나 됐다고 이래? 좋아진 거였어? 아. 좋아진 거 아니었어? 몰랐네. 좋아진 거 아니면 그래도 돼? 내가 뭘 어쨌다 그래. 미안하다며. 근데 뭘 어쨌다 그래. 그 말이 나와? 알았어. 그만해. 싸우고 싶지 않아. 너 그년 좋아하니? 뭐? 왜? 또 소리 지르게? 나보다 그년이 더 중요해? 같이 일하는 사람이야.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고 왜... 욕하지 마. 왜 잘못이 없어? 여자친구 있는 사람이랑 그 시간에 단둘이 술 마시는 건 괜찮고 내가 내 남자친구 걱정돼서 따라간 건 안 돼? 제발. 그만해. 내가 싸우기 싫다고 했어. 너 나랑 헤어지고 싶어서 이러니? 헤어지고 싶다면 헤어져 줄래? 뭐? 어차피 다 네 맘이잖아. 말해. 헤어지고 싶다고?
하연아, 이게 정말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다 내가 잘못했어. 다! 어? 내가 잘못했다고! 그냥 다 내가 잘못한 거야. 어떤 상황이든 네가 뭘 했든! 그냥 내가 잘못한 걸로 해야 네가 끝이 나지. 알았어, 그만해. 내가 다 잘못한 거니까 그만하라고! 기획팀 업무 보니까 근무 시간에 웹툰도 보고 좋죠? 네. 연봉을 좀 깎아도 되겠어요. 올려야 될 거예요. 웹툰의 소설에 수백 개는 봐야 그중에 한 편 드라마화 되는 거고 기획안의 대본에 오타까지 체크하면서 읽고 또 읽고 각종 문서 작성까지. 눈 침침한 거북목이 돼서 열심히 번 돈 병원에 다 갖다 바친다고. 누가? 그 SD의 봉유 PD님 알죠? 서른대 꽃다운 나이에 고관절로 고생하다가 지난달에 퇴사했어요. 아, 잘해드릴걸. 2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수분 충전도 해요. 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야. 아, 저 그리고 이거 초대권이 들어왔네. 그때 그 하윤 씨가 뮤지컬 좋아한다고 그래서. 아. 같이 봐요. 네, 고맙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훈 씨, 뮤지컬 오늘 아니에요? 아. 네, 그렇죠. 빨리 가야겠다, 길 막히는데. 네. 퇴근 안 하세요? 먼저 가요, 정리만 하고. 그럼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트 잘해요? 네. 헤어졌어요. 며칠 됐고요. 마음이 계속 그렇죠. 제가 자꾸 신경 쓰이게 하죠. 죄송해요. 그럼 하윤 씨 얘기해봐요. 하고 싶잖아. 아니요. 해요, 나쁜 얘기들. 찌질한 거 아니고 귀여운 투정이라고 생각할게. 그게 원망도 해봐야 알아. 실컷 원망하다 보면 자기 잘못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해요. 나쁜 년 하고 시작하는 거. 나쁜 년. 나한테 하면 어떡해? 네? 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게 아닌데. 나쁜 년. 미운 행동을 해요. 제가 그것까지 좋아해 주지 못했어요. 술을 마셔요. 마실 수 있지. 근데 꼭 밤을 새야 돼. 그러고 들어왔으면 곱게 자든가. 왜 또 남자한테서 전화가 와. 내가 화가 많이 나. 그래서 미워해요. 근데 그 사람은 잠시도 미움받는 걸 못 견뎌. 나는 미워 죽겠는데 사랑을 요구하죠. 그래서 조금 이상하지만 애써 사랑이라 생각하는 것을 줘요. 근데 미움 섞인 애정에 그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심지어 외로워요. 심지어 역으로 날 미워해. 그래서 또 미운 행동을 해요. 답답했겠다. 고슴도치 두 마리가 복잡한 미로 속을 헤매면서 서로를 푹푹 찔러대고 이젠 막 피가 철철 나요. 그러다 견디기 힘들어 미로에 불을 지르고 탈출해버리네. 서로의 공간은 사라지고 그러고 눈을 떴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보통의 고슴도치가 사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고슴도치는 어쨌든 또 고슴도치를 만나야 돼요. 고양이를 만날 순 없잖아. 질리지 않고 다치지 않는 법을 찾게 될 거예요. 실장님은 찾았어요. 이런 얘기 듣다가 떠오를 감정은 아닌데 나도 연애하고 싶다. 헤어졌어? 맞지? 아 근데 헤어졌다고 안 나와? 너 왜 나와? 가 새끼야 가. 방금 왔거든요? 너가 그러니까 분위기 이상해지는 거야. 재윤씨, 나 정말 재밌는 거 말해줄 게 있어요. 정말 비밀이지만 난 말할 거야. 내일 해줄게요. 까르르. 고마워요. 응? 뭐가? 비밀 말해주고 비밀 들어주고. 재윤씨가 좋은 사람이니까 그게 되네. 개새끼라던데. 하윤씨가? 착한 개새끼. 어머나, 미안해요. 울적했는데 고마워요. 길에서 혼자 웃었어요. 아, 술 마셨구나. 네, 들어가는 길. 울적하지 마요. 들어가서도 울적하면 톡해요. 내일 말해줄 비밀 오늘 해줄게. 왠지 할 것 같음. 기다려줄게. 빨리 들어가야겠네.